청년들이 되게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일자리가 너무 적고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잖아요. 중소기업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정책을 실현해서 만약에 풀릴 일이었으면 벌써 취업률이 아니 취업이 벌써 해결됐을 거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면 정책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야지. 그 5대 스펙이 또 막 8대 스펙 막 이렇게 바뀌고 막 또 점점 회사 같은 데서도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연령이 또 늦어지고 일자리는 많은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많이 받으려고 이제 짝해 주는 데는 뭐 안 가려고 그러니까는 뭐 배가 부른 거지 흔히 얘기해가지고 정작 스펙을 쌓아도 확실히 취업되는 게 아니고 그 정해진 게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거 맞추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좀 더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너무 좋은 데만 보려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충분히 좋은 데가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 높은 학교가 아니면은 이제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웬만하면 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약간 취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일자리가 조금 좀 늘어나야지 같은데 지금처럼 일자리 수는 그대로인데 지원자는 많고 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계속 준비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